부산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나흘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려되는 건 바로 붕괴 위험입니다. 산 비탈면에서 토사가 쓸려 주택을 덮치는가 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까지 무너지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산구 주례동의 한 주택입니다. 담장은 무너져 주택 벽면을 덮쳤고 창틀도 진흙 범벅입니다. 밤 사이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주택 바로 뒤 산 비탈면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폭우로 인해 토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방사포를 임시 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20가구 주민 25명이 대피했습니다. 다급하게 피신하라 그러고 뭐 토사가 내려오고 있다 그러고 입은 옷 그냥 애가 뭐 양말도 못 신고 그냥 나왔지. 부산에는 나흘 동안 403mm 물폭탄이 쏟아지며 182가구 330명의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부산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377곳, 면적만 1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붕괴 위험은 여전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지하수위가 차오르게 되고 흙입자들 간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마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중력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도 문제입니다. 영도구에서는 시간당 60mm 폭우에 집 한 채가 통째로 붕괴돼 이웃 주택을 덮칠 뻔했습니다.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무너진 이 집은 수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습니다. 자전조치가 사실상 댄이 안 가면 뭐 안전띠 두르고 이런 방안밖에 사실상은 없는 상황인 거야. 동구 수정동의 한 마을 주민들도 닷새째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빌라 건물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안전등급 2등급 시설물. 빌라 주민들은 지난해 1월 모두 이주했지만 붕괴 위험 속에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이웃 17가구 주민 28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몇 며칠 비 오고 이러니까 저거 어떻게 좀 재건축이든 뭐든 뭔가를 좀 허물어야 되지 않겠나. 동구가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보강 조치를 해놓은 게 전부입니다. 노후 건축물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진 상태인데 비가 많이 내리면 쉽게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빈집은 4천 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유재산이라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비는 주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